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공부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This is 대건 as always. Hi guys.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great day today. 여러분, 그 오늘 배워볼 표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뉴욕에 와서 이래저래 있다 보니까 그 뉴욕어 분들은 참 그 강아지를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이런 데도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이제 반려견에서 많이 데리고 다니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제 시골집에는 그냥 뭐 이제 똥개 키우고 막 이렇게 그 마을 돌아다니는, 그냥 저거들끼리 알아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주인분이랑 같이 다니는 강아지는 잘 못 봤었거든요. 여기는 엄청 진짜 강아지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응가하면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응가 주머니 뒷주머니 휙 꺼내갖고 이렇게 틱 주워 가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시더라고요. 그 이 말을 왜 꺼내 있는 거 하니, 그 진짜 멋있는 강아지 가지고 다니신 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그 강아지를 칭찬하면서 다가가는 방법일 것 같아서 오늘 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그걸 이제 말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이래저래 몇 마디 또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편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글로 하게 되면 일단 뭐냐면은, 아, 강아지 완전 멋진데요? 뭐 종이 뭐예요? 강아지 무슨 종류예요? 정도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very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야, 강아지 멋있네요, 아씨. 그 종이 뭐예요? Hey,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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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정답편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칭찬하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그 대화를 트는데 제일 쉽다라는 거. 그래서 강아지 멋진 강아지 가지고 있는 주인분한테 Nice dog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 누가 뭐래도 그 강아지가 무슨 종류인지 어떤 종류인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무엇 이 정도 뉘앙스를 영어로 전달하실 때 딱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What kind of 무엇 요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kind의 뭐 종류 이런 뜻이 있죠.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면 종류란 뜻이 있죠. 그래서 what kind of 무엇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종류의 무엇 이런 뉘앙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늘 거에는 이제 강아지가 어떤 종류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종이 뭔지 물어봐야 되겠네. What kind of dog 뒤에다가 dog, dog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이렇게까지 주시면은 그 말 그대로 뭐 어떤 종류의 강아지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거나 nice dog, what kind of dog 까지 하면 이제 오늘 문장 끝이네. 뭐 여기까지네. 빠빠 해야겠네. 물론 이렇게 해서 뜻은 통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정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불충분하죠. 그래서 뭐뭐 이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또 동사, 비동사까지 활용해서 is it까지 뒤에 붙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what kind of dog, 어떤 종류의 강아지 is it인가요? 그게 그런 식으로까지 다 문장 이어질 거거든요. 아니 대거나 나는 궁금한 게 왜 여기서 또 dog가 나오고 있는데 is은 또 왜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what kind of dog 부분을 빼보세요. 앞부분을, 의문사 부분을. 그럼 뭐만 남아요? What do we have? 그렇죠? Is it만 남았죠? Is it? 그럼 is it만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의문문이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인가요? 까지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강아지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s it 뒤에 원래는 what kind of dog 이렇게 붙었었는데 WH question, 의문사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빼버리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먼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what kind of dog is it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어순이 된다라는 것까지 센스 있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래 갖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What kind of what? What kind of dog?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제 턴을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everyone. My turn first. Okay. 자, 들어보세요. 강아지가 야 털도 그러니까 잘 트리밍 돼 있고 잘 다듬어져 있고 진짜 멋있네요. 무슨 종류의 강아지?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인가요 그게? Is it? Is it? 무슨 종류의 강아지? What kind of dog? 인가요 그게? Is it? 그죠? 자연스럽게 쭉 합치면은 어떻게 된다? 그죠?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ow,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거 활용하셔서 응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뭐 발음팁 같은 거는 또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또 제가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뒤에 뵐게요. 자, 여러분 다시 현대건입니다. 오늘 대표 강의 또 재밌게 잘 보셨죠?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표현 뭔가 이거죠? 와, 그 강아지 멋지네요. 종이 뭐예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하는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뱉었을 때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일단 되는데요. 일단 부분 Nice dog. 강아지 멋지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때 그냥 Wow, nice dog. Nice dog. 칭찬은 항상 이렇게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많이 친해지는 방법이 이제 타인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그 애완동물, 타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nice dog. 그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발음에 있어서 일단은 무슨 종류의 강아지, 그 종이 뭐냐는 거는 그 강아지 종류가 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what kind of dog까지를 우리가 잘라서 발음을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일단은 what kind of dog인데요. 일단은 what kind of가 자연스럽게 연음되면서 kind of 이렇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kind of 발음하실 때 kind of OF, F 사운드 들어가죠? 그래서 kind of 이렇게 입술 긁으면서 kind of 이렇게 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what kind of, what kind of 그렇죠? 그 다음에 dog까지 붙여서 dog를 너무 dog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dog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D-O-G, G로 끝나니까는 그 정도로 사운드 끝나게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약간 좀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이렇게 챙겨가시고 그것이 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인가요 그것이? 즉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주어동사 있어야 되잖아요. 뒷부분은 is, it이 붙으면서 is it 이렇게 다 발음될 것 같아요. 우리는 is it 요걸로 연습할게요. is, it이 붙으면서 is it 이렇게 붙을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무슨 종의 강아지 what kind of dog 입니까 그것이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nice dog 이렇게 일단은 오늘의 발음까지 간단하게 제시를 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제 입술에서 내뱉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듣고 한번 고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와 강아지 멋지네요. nice dog. wow nice dog. 무슨 종의 강아지 what kind of dog What kind of dog 인가요 그게? Is i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What kind of dog is it? 이렇게 오늘의 표현 발음까지 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오늘의 구문 선물은 일단은 뭐 nice 뒤에 무엇무엇 여러분들이 칭찬하시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nice 무엇무엇 그런 다음에 what kind of 무엇 is it? 혹은 무엇이 복수라면은 what kind of 무엇 are they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류가 뭐예요 뭐 이런 뉘앙스로 될 것 같거든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보면요. 고양이 기본부터 이제 연습 몸풀기로 고양이부터 합시다. 고양이 영어는 뭐예요? cat, cat잖아요. 그러면 oh nice cat 맞죠? 그 다음에 고양이 종류가 뭐예요? what kind of cat is it 그쵸? Nice cat. 단순히 있게는 What kind of cat is 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은 뭐 해볼까요? 시계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Nice watch. Hey, nice watch. 그 다음에 이것도 단순히 있게는 What kind of watch is it? What kind of watch is it? 그 뭐 시계 종류가 뭐 어떤 거예요? Hey, nice watch. What kind of watch is it?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한 개, last one. 이번엔 좀 복수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그 earphones를 말 그대로 한 장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냐? 양쪽 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earphones 복수죠? 그래서 hey nice earphones. 그 다음에 그 이어폰 뭐 어떤 종류예요? What kind of earphones are they? 복수니까네 복수로 받아야겠죠? Nice earphones. What kind of earphones are they? 이렇게 그 이어폰 종류가 뭔겨?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문 선물 드린 거 여러분 꼭 잘 챙겨가셔서 나머지 두 곡에도 여러분들 걸 챙겨가시고 아니면 내 걸로 비슷한 걸로 만들어서 챙겨가시고요. 오늘의 대표 문장 Nice dog. What kind of dog is it? 와 강아지 진짜 멋지네요. 종이 뭐예요? 옆에도 꼭 챙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여러분 제가 직접 그 센트럴 파크 갔을 때, 센트럴 파크 갔을 때에 써먹어 봤었거든요. 써먹어 봤었는데 그 부분 제가 또 이렇게 편집해서 뒷부분에다가 붙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보시고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또 내일 강의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So I asked you the same question before, but yes. I mean, I love your dog. So Thank you.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at kind of dog they are, Yes. what kind of dog are they again? Okay. This is Penny. She's a Chihuahua. Chihuahua. That's Penny, and then her sister Lucy is Chihuahua Yorkie. Yorkie. So they call them Chorkies. Chorkies. Aren't you, Lucy? Hello. Hello. She's protecting Grandma. See, she's watching. You touch her sister. It's okay. I'm not It's a okay. bad person. I'm It's not a okay, bad Lucy. person. Okay? Okay, Lucy. Usually I have them all dressed up, but I was rushing today and it's a little warm, so they didn't wear their raincoats or dresses or sweaters or But they look sweatshirts. like They have a lot of hoodie things. Wow. And, yeah. Boots and sneakers. Boots? And all Really? boots and Seriously? She's got at least a dozen pairs of sneakers. Oh High my tops, God, more yeah. than me. Oh yeah, my maybe 20 pairs. She doesn't like to walk in them. She falls down a lot. But she likes to run in those shoes. Hi. Nice dog. Thank you. Ayla, say hi. What kind of dog is it? Golden Retriever. Golden Retriever. A friend of mine has the same breed of dog. Yes. They're good dogs. Very great. Very friendly. Ah. Good job, good job. Have a nice day. You too. Thank you. You too.